순례길에 오른 순례객들은 대부분 처음 출발지에서 산티아고 우체국으로 짐을 먼저 붙여놓으면 한 달간 보관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와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짐을 훨씬 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처럼 끝나고 나서 관광객으로 변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짐들을 미리 한 달 전에 붙여놓고 도착하면 이렇게 찾는 거죠. 우체국이 굉장히 그 친해졌어요. 스페인 우체국하고. 아까는 짐을 찾아서 나갔고 이제 짐을 다시 또 붙이러 와서 짐 다 붙이고 그래야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아침에 왔을 땐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지금 오니까 플리마켓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오래된 그릇들을 이렇게 파는 것 같거든요. 우리 동네면은 좀 사가져 갈 텐데.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짐 줄이자고 여기 와서 붙였는데 또 사면 또 안 되지. 안 되지. 그렇지만 눈으로는 봐도 되잖아요. 눈팅만 할게요. 눈팅만 할게. 이런 도자기는 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기용이겠지? 이제 골동품 같은 거를 가지고 나와서 파는가 봐요. 이런 거. 이런 열쇠 같은 거는. 진짜 사다가 이렇게 하나씩 걸어놔도 괜찮겠다. 진짜 이런 거.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런 거 사다 놓으면 정말 좋겠다. 진짜 좋겠다. 가격대는 흥정하기 나름. 이거 봐, 국자. 우리 식당에서 쓰는 국자도 100년 후에는 이렇게 대우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등품이니까 옛날 조상들이 쓰던 그런 물건들 아니야. 그렇지. 이 사람들의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단추도 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이거 구슬도. 아이고 세상에. 이게 5유로에 지금 산다고 이렇게 싹 붙여놓으셨나 봐. 시계도 있고. 저건가 보다, 이렇게. 이게 직조 기술 있잖아. 섬유 이렇게 하는 거. 그거야. 옷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게 있잖아. 말발국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신발 만들 때. 야, 타자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것도 나와 있네. 우리나라도 거기 시장 있잖아. 거기 어디지,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거 골동품 파는 데 있잖아. 말고. 이거 다리미. 이런 거는. 옛날 음반인가 봐. 이렇게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이런 건 우리나라 이게 전부칠 때. 그러니까 우체국에 아채미에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뭔가 박스를 막 나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런 그 플리마켓이 생기는 거죠. 골동품 파는. 재밌는 것 같아. 칼. 아니 나 이런 열쇠 왜 이렇게 탐난다. 진짜 우리 동네였으면 하나 사가지고 갔겠다. 애기 신발들, 작은 애들 신발 이렇게 짜는 틀인가 봐. 요런 병 같은 거. 요런 앤틱한 느낌. 너무 좋다. 요거는 이제 예수님 그건데 이제 십자가에다 이렇게 장식으로 쓸 수 있게끔. 야, 요건 잔데 이렇게 접어서 쓰는 자다? 책이 이렇게 있는데요. 야, 진짜 오래된 거네. 진짜 앤틱한 느낌이다. 가짜 마늘이네요. 마늘이 저거잖아. 악령을 쫓는다고. 그런 거라서. 이것도 뒤에 느낌 있다, 자기야. 이게 침실에 놓는 스탠드. 예쁘지? 예쁘다.
여기를 주문했어요. 맥주를 주문했어요. 까짓거 먹고 뭐. 좋아. 어. 자기는 어때? 어? 진짜 좋아? 괜찮아? 맥주? 어, 괜찮지? 무조건 어. 오늘은 관광객 모드야, 무조건. 그리고 이거 먹고 나서 산티아고 성당을 찍으러 가는 거야. Gracias. 오. Que aproveche. Thank you. 다시 되게 커. 어. 오. 그치. 자. 제가 맥주 맛은 알아요. 맛있는 줄은 아는데 이게 안 받아서 그런 거지. 아, 맛있다. 맛있다. 어때? 일단 맛있나요? 가장 기본만 하는 거잖아. 그 기본이 제일 맛있다니까? 그 고소한 맛이 있어. 내가 여기 와서 이게 빠진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보기에는요, 이건 지금 환상의 궁합인데, 언뜻 보기에는 나 벌써 다 먹었어. 근데 어쩜 좋아. 사실 고기에다 빵에다가 고기 한 장 끼워놓은 정도네, 얇은 고기. 근데 이 맛은요, 그 씹을수록 느껴지는 고기 맛이 있어요, 이게. 이게 그리고 간이 기가 막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참 보기에는 너무 허접해 보이고 한국 사람이 그 정서에는 좀 아닌데 먹다 보면 그걸 희한하게 스페인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맛에 중독된다니까? 바게트 빵에 이미 중독됐어. 바게트 빵에 이미 중독되고 그 안에 하먹을 끼워 먹었을 때 그리고 먹어보니까 하몽이 우리나라 김치가 다 맛이 똑같지 않잖아. 그것처럼 똑같지? 하몽도 맛이 다 똑같지 않아. 응. 우리 거 유난히 맛있지. 맛있어. 호흡죠. 어제 우리 모습이 저랬을걸? 자전거 막 몰고 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막. 근데 이분들은 짐이 없잖아. 내가 제일 부러웠던 건 뭐냐면, 짐이 없고, 그냥 헬멧 쓰고 막 달렸을 때. 그때가 제일 부럽더라. 언덕도 그냥 팍팍 치고 올라가잖아. 한 개 먹고 끝내야 돼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치즈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걸로 식사가 돼, 식사. 이걸로 식사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치즈가 들어가서 고소함이 3배가 됐어. 진짜로? 근데 고기 맛은 치즈에 가렸어. 그런 맛. 순례객이 아니라 이제는 관광객 모드로 하니까 좋다. 뭔가 즐기는 것 같다. 자전거를 타고 허벌나게 그냥 50몇킬로를 달려와가지고 막 짐 찾고 막 그런 상태에서 보던 거리하고 지금 맥주 한잔하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보는 거리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틀리네. 산티아고도 오래된 도시죠. 성 야고보 얘기가 나오면 벌써 기원 0세기로 간다는 얘기잖아. 예수님 세 그때로 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때 이후에 뭐 얘기부터 오니까 적어도 2000년은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유럽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오나 봐. 유럽인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경찰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이 생각보다 치안이 괜찮아요. 완전. 그러니까 뭐냐면 밥을 먹어도 후불제로 내고, 아, 믿어요. 일단 믿어. 이렇게 음식을 내오고 서비스를 하고. 우리는 이제 거기 앞에 카운터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계산하고, 먹고. 아니, 뭐 식당은 안 그런다 하더라도 요즘 뭐 커피나 이런 것들 다 그런 건데, 여기는 커피도 안 그렇게. 그냥 바로 이제 먹고, 그리고 나 다 먹고 나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옛날에 우리도 후불제였는데 어느샌가 어느새 바뀌었어. 그래, 어느샌가 바뀌었어. 여기도 뭔 시위 하나 봐. 시위하는데? 그래서 아까 경찰이 왜 나오나 했어. 시위하고 있네.
비둘기들에 집중해 보고 있어. 비둘기도 옆에만 앉고 싶다는데? 아, 어제 왔었던 그 감동이 살아난다. 이곳으로 오기 위해서 진짜 800km가 넘는 길을 걸어온 사람들인 거 아니야. 엄청난 거야, 진짜. 사실 와서 보면 그냥 광장인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말이야. 여기가 이제 그 우리가 출발했던 그 프랑스 거기. 거기서 한 800km 우리가 왔잖아. 정확하게 이제 820km 정도를 왔는데, 이제 여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야곱이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잖아. 근데 여기에가 그 무덤이 있는 거야. 무덤? 무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순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뭐 성인들의 무덤이나 그리고 이제 거주지 이런 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런 걸 하는 사람들, 그런 행위를 이제 순례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순례자, 우리가 어제까지 했었던 순례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 그러니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이 성당 자리에서 9세기에 그 야곱의 유해가 발견이 된 거야. 무덤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된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교황 알렉산더 3세, 그러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거기에서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하고 함께 여기를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성스러운 도시로 이렇게 선포를 한 거야. 그러니까 1200년 전에, 그러니까 1200년도에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 교황의, 그걸 보고 교황의 칙령이라고 얘기하잖아. 칙령에 따라서 이 성스러운 해라고 하는 해가 있어. 그, 7월 25일. 해마다 7월 25일, 일요일이 되는 해야. 7월 25일이 일요일이 되는 해가 그 성스러운 해인 거야. 그 해에 여기에 도착하는 순례자는, 그날 여기에 도착하는 순례자는 그동안 지은 죄를 전부 다 사함을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다른 해에 도착한 해는 절반을. 우리는 절반. 우리는 절반. 아니, 그것도 얼마나 고마워. 그렇지. 절반을 이제 우리가 속죄를 받는 거야. 우리가 지은 죄의 반은 덜고 가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유, 절반을 덜었으니 얼마나 좋아. 이 순례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번성할 때가 11세기에서 15세기 정도 번성을 하다가 16세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쇠퇴했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행 같은 그런 느낌이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쭉 오면서 보니까 스페인이 치안이 괜찮잖아. 좋아.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친절하고 착하고. 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그리고 30일이 넘게끔 걸으면서 그 세세하게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어떤 의미를 되살리며, 특히나 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올 수 있는 곳이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 그런 곳으로 이제 여기가 굳어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스페인 하숙을 통해서 이제 그 의미가 전달이 됐고, 나 같은 사람들이 양산이 된 거지. 그래서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지. 근데 암튼 이랬든 저랬든 나는 여기에 온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자기는 어때? 나도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종교는 다르지만 뭔가 그 종교 의식처럼 뭔가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 뜻깊은 시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래, 진짜 좋은 것 같아. 마침 종도 울려주네, 지금 이 순간에. 너무 고맙다. 정말 성스러워진다. 드디어 산티아고를 떠납니다. 네, 임무 완수하고 저희는 살라만카. 아, 너무 오래 기다렸다.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